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어저께 그저께 해갖고 음봉 두 개가 형성이 돼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음봉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문은 좀잘 버티긴 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액션이죠. 음봉 두 개가 떨어지면서 121선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이번 주 내로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들도 지수에 따라서 밀려 내려왔지만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뭐 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예, 지금 거의 언저리까지 왔죠. 내가 공격적으로 좀더 폭넓게 매매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잡는 거였고, 아싸리 우리는 애초에 봤던 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저항받고 눌리면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가 이 언저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승리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할로다가 매수를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 요 정도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예.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매수해서 눌리는 구간에서 참아보고 반등 나올 때 정리. 눌릴 때 참아보고 반등 나올 때 정리, 눌릴 때 참아보고 반등 나올 때 정리.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 SP 시스템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타점보다 한 템포 정도 밀려 내려갔다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을 매매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말 뜻은 뭡니까? 아직 버텨도 된다는 얘기죠. 왜?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초에 상장을 합니다. 그쵸? 예정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 이벤트가 오기에는 한 2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2, 3주 정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는 뭐가 나와요? 2, 3주면은 요런 액션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잡고 여기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뭐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그냥 무료 체험 회원님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나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VIP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같이 나갈 겁니다. 한네 종목 정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한번 오세요. A라는 종목을 저희가 신호가 나갈 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다음에 언제 시간호가 나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료 체험하기 위한 무료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저희 VIP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수익을 낼 거고요. 똑같이 교육을 받을 거고요. 여러분, 물린 종목들 있죠? 예, 고인물들. 그거 속 시원하게 저희가 또 풀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하면은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어요. 오늘 수요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 놓으세요. 저희가 초대해드릴 거예요. OT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눌러 놓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